자, 봅시다. 4항식 개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래요. 함수 k 값을 묻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4항식에 나눗셈을 준거 아니야? 맞니? 4항식에 나눗셈 직접 하면 되지 않나? 나눠요.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었어? 1, 마이, 1, 마사. 0 아니에요? 맞습니까? 1, 0, 마일, K. 그치. 2차 없으니까 0꼭 집어넣고. 상수 없으니까 0 집어넣고 꼭. 맞니? 그럼 1, 1, 0, 마일, K. 맞습니까? 두개 빼면. 마이, 2, 마이, K 마이너스 4, 0 돼요? 다시, 마이너스 2 놓겠죠? 마이너스 2, 0, 2, 마이너스 2K 맞나요? 맞습니까? 두 개를 빼면 2,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2k 돼요? 이게 뭐라고?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려면 2k가 지금 마파인 거 아니야? k가 마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네. 왜 몰랐냐, 이거? 어? 뭐라고? 뭐라고 궁시렁대는 거야? 어? 왜 불렀어? 어? 제가 질문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네? 시간 끄는 거야? 아, 이거 왜 몰랐냐고, 지우. 야, 이 짓을 못 한다고? 야, 이건 거의 돈치치가 저거냐 더블 드리블 하는 것 같은 그 소리잖아. 자, 그 다음 3번은 복소수 범위에서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의 개수가 P겠래? 잠깐만. 강민? P가 뭐야? 응. 왜? 왜? 응. 이렇게 뚝딱대. 안다네. 왜? 아니, 그 복소수 내에서 제곱근이 두 개가 아닌 게 음악적이잖아. 근데 여기서 큰 거니까 소리는 들려. 넌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낸 거냐? 야, A의 n제곱근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풀었으면 n번 제곱해서 뭐가 되는지. A가 되는 수야, 그지? 됐어? 됐니? 이건 같은 말은 어떤 수를 n번에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 x를 찾겠다는 거지. 그 x가 뭐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지? 맞아? 됐니? 자, 이건 몇개 있다고 그랬어? 이러한 x의 개수, 즉 a의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라고 그랬어요? 윤광민? 너 겨울방학 때 분명히 했어. 응, 몇 개야? 아유, 빠큐, N개야, 이 새끼야. 어디서? 복소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선 N개예요, 항상. N제곱근의 개수는. 맞니? 자, 뭐냐면, 왜 그러냐면, 봐. N번,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볼수 있어? X에 관한 N차 방정식으로 볼 거야. 되니? n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n개일 거야. 되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실수 범위에서 묻죠. 실수 범위에서는 몰라요, 몇 개인지. 되니? 될까요?
그러한, 자, 이건 그러면 실수 범위를, 실수의 범위에서 어떻게 몇 개인지를 판단하려면 이걸 이제 이렇게 봐요.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이라고 봐요. 오케이? 이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이세 개의 그래프가 달라진대. n이 홀수면요. 이렇게 생겼죠. y는 x의 n승 그래프. 돼. 한번 더. n이 짝수면 우리 2차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죠. 될까요?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양수여도 몇번 만나? 한번 만나, 그지? 맞니? a가 0이어도 한번 만나, 그죠? A가 음수여도 한번 만나요, 그죠? 되십니까? n이 홀수면 무조건 실수인 거몇 개? 한 개. 돼요? 됐니? 자, A가 양수면 몇번 만나? 두번 만나, 그죠? 돼? A가 0이면 한번 만나요, 그죠? A가 음수면 안 만나요, 저 까만색 그래프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요. 지금 그 개수를 물을 때 누구와 n과 a의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봐야 되고,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봐야 되고, a는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를 봐야 되고, 홀수면 무조건 실근은 한 개래. 실수인 건한 개야. 짝수면 양수면 두 개고, 0이면 한 개고, 음수면 0개예요, 그죠? 오케이? 그 말은 허수는 n-1개였단 거거든. 그지 않나요? 허수는 몇 개? n-2개. 이때는 n-1개. 그리고 이때는 n개인 거 맞아요? 됐니? 자, 잠깐만 다시. 이게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몇 개라고? n개라고. a,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맞니? n이 몇이야? 2야, 그지? 그러니까 몇 개야? 그래서 p가 2인 거야. 이해가? 돼? 그리고, 그럼 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i로 빼라고. 루트 5 i분의 루트 20이면, 요게 지금, 루트 5를 까면 여기가 i분의 루트 4가 되는 거 맞죠? 2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i 됐어요, 그러면? 됐니? 그러니까 q가 몇이야? 마이너스 2 됐죠? p 더할 q 단면 0. 이해가십니까? 돼요? 여기 실수화 했다는 거 됐어? 여기 양변 분모 문제 i씩 곱해서? 됐니? 그래서 마이너스 뜨는 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풀었냐? 그럼 너 어떻게 했냐? 밑에 거는? 아, 위에 게좀 달랐다고? 14번? 얘가 개수가 정수인 두 인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n의 개수고, n은 1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수야. 그러면 이게 2차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이게 x 플러스 뭐 알파랑 x 플러스 베타 형태로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이걸 풀어헤치면 x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일 거야, 그죠? 알파 베타는 뭐여야 되고? 정수여야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 맞아요? 됐니?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몇이야? 3이야. 알파 베타가 몇이고? 마이너스 n이고, 그지? 됐니? 그러려면, 알파와 베타가 더해서 3이면서 곱해서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n은 그럼 마이너스 200부터 마이까지잖아. 됐냐? 더해서 3이면서 저렇게 되려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였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
더 이상 살면서 마일이고 사면 N은 사니까 괜찮죠. 마이고 오면 합이 3이면서 N은 10 됐죠. 맞냐? 이렇게 쭉 가다가 마이 200보다 작아야 돼. 3 차이 나면서 그죠? 절대값이 됐냐? 돼? 마이너스 11, 14 하면 몇이야? 11 곱하기 14 하면? 154. 아직 한창이네. 마 12고 15면. 180 됐네요. 그죠? 마 13, 16이면. 48, 16이니까 208이니까 넘어버리지, 이제. N이 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허락하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몇개 있어? 마일부터 마십이까지 12개라는 거죠. 오케이? 이거 교과서에도 있어서 자주 나와요. 너 이렇게 풀었냐? 진짜? 15번. 윤광민, 그래, 뭐냐고. 아이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외우라고 했던. 첫 번째. 아이분의 1, 그러니까, 아이의 친구들은 뭐냐면, 거듭 제곱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오케이? 됐니? 그리고 얘가 주기가 있는 아이들. 됐니? 그 아이의 친구들을 해서 외우라고 했던 거야. 봐봐. 자주 나오는 것들. i분의 1은 마이너스 i야, 그죠? 맞니? 그래서 i분의 1승은 마이너스 i. i분의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분의 1의 3승은 i. i분의 1의 4승은 1. 해서 몇 주기? 4주기로 볼 거라는 거. 돼? 두 번째. 1 플러스 i는요, 항상 뭐부터 하는 거냐면 제곱부터예요. 얘가 2i가 되거든. 오케이? 그러면, 2가 붙어서 문제긴 한데, 얘가, 그치? 2의 거듭 제곱. 곱하기 여기가 4주기라는 거죠. 되니? 마찬가지로 뭐도. 1-i의 제곱도 1-i 나오면 무조건 제곱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놓고 움직이는 거야. 같은 얘기로 등장하겠죠. 맞니? 여기는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에다가 4개씩 반복되는, 그죠? 얘기로 등장을 할 거니까. 되니? 세 번째. 그래서 이게 나와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는 제곱해, 얘도. 1 플러스 i가 갖고 있는 형태잖아. 그럼 얘가 2분의 2i가 되니까 얘가 i라고. 맞니? 그래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i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4승이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6승이 마이너스 i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8승이 1이었다고. 얘는 그래서 몇 주기야? 8주기야. 이게야. 오케이? 마찬가지로 얘 친구도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i니까. 이 새끼도 몇 주기? 8주기. 똑같은 형태로 나올 거라는 거죠. 돼? 이해 가십니까? 또네 번째 외우라고 했던 게 2분의 마일 뿔마 플러스 루트 3i 또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왔어. 자, 얘가 뭐였어? 얘를 뭐라고 배웠어? 뭐 하는 새끼야, 저거. 뭐냐고, 얘가. 설레고, 그리고 이 새끼들을, 이 두 놈을 뭐라 부르냐고.
뭐 하냐? 야, 너도 알아야지. 했는데. 너도 했고. 니네 수업시간에 했잖아. 3주 교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근. 왼수더라. 얘가 뭐고, 얘 또는 얘가. 이거 그냥 나올 수 있다 외우라고 했잖아. 얘가 6주기 오메가고, 왜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의 9근이니까, 두어근이니까. 얘가 6꼴이잖아. 맞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4승이거나, 또 뭐인 거? 이게 8주기잖아. 4승이거나 그 다음 수는 뭐야? 3n이 4거나 8주기는 그 다음 10이 될수 있죠. 맞니? 그 다음 또뭐될수 있고? 20될수 있죠. 그 다음 28될수 있고요. 그죠? 맞냐? 그 다음 36될수 있고 이렇게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봐. 3n이 지금 요게 된다는 거. 얘가 3의 이 중에 3의 배수를 찾으라며. 얘 하나 있었지. 맞아? 근데 지금 8마다 커지지. 얘는 지금 잠깐만. 얘는 80 커져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30 커지잖아. 맞아? 그럼 또 같아지는 게 어느 순간이야? 24겠네. 그지? 33, 8번. 83번 가면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됐겠죠. 24를 더한. 맞냐? 네. 됐어? 그 다음 또 24를 더한 몇? 60 되겠죠. 됐냐? 이런 식으로 쭉 간다는 거 아니야? 맞아?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이야? 그럼 3에는 300까지지. 돼? 이해 봐. 뭐까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볼수 있어? 봐. 8 곱하기 1 플러스 4야, 그죠? 80 커지니까. 아니면 이렇게 갈까요? 얘가 3 곱하기 4야, 그죠? 얘가 3 곱하기 10이야, 그죠? 맞냐? 얘 네, 3 곱하기, 퀴즈 아이 씨발, 너왜 10이냐가 왜 나와? 3 곱하기 20이야, 그죠? 맞아요? 그 다음 건 뭐겠어? 3 곱하기 28일 거야,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몇 가지? 응? 그러면 얘가 지금 30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여기가 100이어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이게 80 더했을 때몇 가지 돼? 3 곱하기? 얘네들이 지금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놈들 아니야? 100을 8로 나눠봐. 8, 1은 8. 20, 12. 맞아? 됐어? 그러니까 96까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아이들이. 나머지 4니까 3 곱하기 100까지 되겠네요, 그죠? 됐니? 그럼 얘가 지금 이 100이 8 곱하기 12 더하기 4니까 얘는 8 곱하기 0 더하기 4였고 0부터 12까지 몇 개? 13개였던 거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풀었냐? 풀렸지? 그 주기는 앞으로 주기 있잖아. 8주기라고만 외우라고. 자, 17번은 각 모서리의 길이는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x,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있을 텐데, 되니? 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게 이었단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쟤네가 x와 y에 관한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XY에 대한 1차식의 곱들로 세세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질 거 아니야? 맞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겠죠?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꼴이 됐겠죠? 맞아? 근데 지금 X에 관해서 지금 정리되어 있지? 맞냐?
X라는 3차식을 그냥 인수분해하자고. 조립제법 쓰자고. Y를 일단 계수 취급하고. 2, 4y 플러스 3, 6y 플러스 1, 2y로 가면 마이너스 2로 되나? 마이너스 1로 되냐? 2로 돼? 2 하면 마사 4y 마이너스 진짜 된다고? 돼? 아니요. 안 되잖아. 아, 마이너스 1로 되는 것 같은데? 아, 뭐 하는 놈이야, 저거? 이렇게 됐지? 아이.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 아이. 아, 너 때문에. 아, 저렇게 싸울까, 저기. 2y 됐어요? 아, 저기. 그럼 x 플러스 1 됐죠? 2x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1. x 더하기 2y. 됐어? 얘도 1, 2, 2y 1로 되는 것 같은데? 아, 깔끔하게 빠졌네, 그지? 응? 이렇게잖아. 맞지? 이 직육면체 면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두 면의 넓이 합을 나타내는 방식에서 XY의 계수야? 잠깐만. X와 Y는 1보다 큰 자연수잖아.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Y, EX 플러스 1인데, 맞냐? 일단 얘랑 얘 중에서는 이 새끼는 탈락이지. 가장 긴두 변을 잡을 거 아니야. 얘, 그럼 얘네 둘이겠네요. 아, 아닌가? 잠깐만. 얘도, 얘랑 비교해도? 그쵸. Y가 1보다 크니까 이 새끼가 제일 작은 놈이지. 그럼 얘랑 곱한 거잖아. 그거의 두 배라는 거죠. 넓이가 가장 큰두 면의 넓이 합이니까. EX 플러스 2Y, EX 플러스 Y 1이지. 맞냐? XY의 계수니까 얘랑 곱하면 되겠네? 4XY 곱하기 2니까 8XY니까 답몇 번? 2번. 그죠? 이해가십니까? 8번이냐? 자, 12R 자연수 AB에 대해서 Y는 AX-B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 윤광민, 뭐쓸 거야? D가 뭐? 그치? D가 0보다 작습니다를 쓸거 아니야? 모르긴 몰라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맞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더하기 b 플러스 1은 0에 판별티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돼요? 순서상 a, b의 개수야. 이걸 만족하는. 너 이렇게까지 썼냐? 니 질문 아니었어? 넌 뭐 질문이었냐? 아, 17번이 질문이었어? 이걸 못 풀었다고? 베이비네? 뱃쫄보네? 자, 이래놓고 잠깐만. CBR의 자연수 중에서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A 플러스 1의 제곱이 4, B 플러스 1보다 작은 거? 맞아? B가 1이었으면 이게 8이잖아. 맞냐? 그러면 얘가 2제곱보단 작다는 거지. A는 몇 밖에 안 돼? 1밖에 안 돼요, 그죠? 그지 않아? 그죠? 1이면 2제곱 되니까. 3제곱 되면 안 되잖아. B가 2면, 여기가 몇이 되고? 10이 새끼야. 그래서 1, 2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 B가 3이면. 16 되고, 1, 2, 3 하면 작다니까 안 되지. 1, 2지. 아. 에이라고 해놨잖아. 아니야, 없어.
그렇게 틀려오는 거야. 1인 3역. 20대요? 어? 1인 3까지요? 뭐가 있다고? 원한 같은 건 없어. 재미만 있는 거지, 나한테. 너를 놀려먹는 재미밖에 없는 거야. 얘가 24면 아직 1, 2, 3이죠. B가 6이면. 28이니까. 1, 2, 3, 4 맞아요? B가 7이면. 30이니까 1, 2, 3, 4 까지밖에 안 되죠. 맞죠? 10까지잖아. 아, 문제 안 읽냐? 이거잖아. B가 9면. 왜? 맞지? 아, 왜? 1, 2, 3, 4, 5 돼요? B가 10이면. 44고, 1, 2, 3, 4, 5. 됐죠? 그러니까 몇 개? 한 개. 두 개가 두 개. 네 개. 세 개가 두 개. 여섯 개. 그죠? 네 개가 세 개. 12개. 그리고 10. 맞아요? 그럼 몇이냐? 33개. 답이죠. 되십니까? 오케이. 너 교화 다풀수 있다고? 왜? 왜? 다풀수 있다며. 그래서 질문 안한 거잖아. 너 16번 풀었어? 진짜? 어떻게 풀었는데? 그니 거야? 니가 풀었어? 알았어.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뭐? 7의 제곱 나오는 거 어떻게 셌는데? 한 번만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의 제목으로 만들어 그냥 괜찮았어요. 아니야, 너 이거 잘못 푼거 같아. 봐봐. 야, 이거 봐봐. 이거, 헤이. 이걸로 안 했지, 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안 했지. 이거 분명히 너 했는데. 했는데요. 이제 시작. 봐봐. 예를 들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네모, 네모, 별이야. 오케이? 이 8개를 배열해. 일렬로. 그걸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일단 몇 개가 있어. 8개를 배열하니까 8팩대?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이건 알지, 팩토리얼. 근데 동그라미 3개는 똑같잖아. 쟤네 3개가 배열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케이? 세모 2개도 같은 거니까 쟤네들이 배열되는 거, 네모 2개도 배열되는 거, 나눠달라는 거지. 이건 되십니까? 됐어?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4승이잖아. 그니?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그리고 x가, 그리고 2가 7승이 되려면 얘가 3번 나오면 6승 되죠. 맞니? 그럼 한 번, 0번이면 되지. 얘가 만약에 2번 나오면 4승이고, 6, 이거 아무리 해봤자 6승이니까 안 되겠네, 그지? 이 경우밖에 없지 않아? 맞아? 자, 그럼 이거야. 같은 3개, 1개, 0개야,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x제곱이었던 거야. 맞니? 세모가 얘 하나였고, 얘는 없는 거야, 그죠? 4팩, 3팩, 1팩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 몇 개? 3개.
X가 1개, E가 몇 개, 0개 있다는 거죠. E는 안 곱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에 실승 되는 거 맞죠? 곱하기 4인 거 맞죠? 그죠? 이거까지 부호 때문에 봐야죠. 그러니까 마사였던 거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항 정, 그러니까 시에 관해서도 나오고, 이게 나중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서, 너 파스칼의 삼각형 기억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안 떠올린 게 문제지. 노가다를 띄고 있으니까. 우쭈쭈. 야, 그 다음, 잠깐만. 저기. 아, 너 앞에 거 들었어야 되는데. 7번부터. 앞에 선배들 인정하는 거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운정 기말 풀었거든. 왜? 네가 열심히 안 들었으니까 맨날 여색에 빠져서 학원도 안 나오고 여색에 빠져서 인마 저 여자가 좋다며 아, 재밌다. 아, 너 요즘 저 봤어? 유튜브에 나 악플러들이 좀 존나 악플러들이 존나 많았어. 오늘도 봤어? 아니 오늘 댓글에 얘네 저번에 화요일날 했던 수업에 올린 게 수업은 너무 좋은데 됐니 때문에 내 맨날 됐니? 됐어? 됐지?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야. 아, 존나 짜증났어. CAB가 60도? 오케이? 직각삼각형 ABC, 빗변, 위의 점, D, 수성의 발, 각각 EF, EDFB의 넓이의 최대값을 묻는데 잠깐만. 1대 루트 3대 2 돼요? 얘가 22였고요, 그죠? 그럼 요 길이는 10이겠네? 요 길이는 10루트 3이겠네, 그지? 돼?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이 삼각형도 다 닮음 아니야? 다 1대 루트 3대 2고 1대 루트 3대 2인 거 아니야? 그럼 봐. 이걸 별이라고 할게. 그럼 요 길이는 루트 3변 아니야? 그럼 요 길이는 10루트 3 빼기 3변, 루트 3변이니까. 루트 3으로 묶으면 10 빼기 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요 넓이는 루트 3, 10- 별 곱하기 별이잖아. 그치? 닮음 쓰는 거야. 얘가 이렇게 생겼지? 누구와 누가? 0과 12근 아니야? 언제 최대야? 별이. 5일 때 최대 아니야? 루트 3 곱하기 5 곱하기 5 아니야? 그치? 됐니? 됐니? 됐어? 제가 짜증나게 얘기했다. 됐지? 됐어요? 오케이. 아, 생각보다 저런 거는 많이 봐. 기출 해설한 거. 아니, 저번에 중간고사 대비하는데, 사나영 있잖아. 사나영, 사나영네 반 애가 내 걸로 채점하고 있었대. 기출. 아니, 그런, 그러니까 많이 보나 봐, 보긴. 12번은. 세 실근이 그런데 지금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면 그냥 뭐 쓰면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지. 근의 공식이 아니라. 그지? 근데 알파만 마이너스를 주라며. 그럼 제일 작은 놈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직접 알파 베타 감마가 뭔지를 구해야 돼요. 그럼
그래서 뭐 써? 도리제법을 해야 돼.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돼? 5로 될것 같은데? 되잖아. 이게 짬밥이야, 이 새끼야. 씨, 잠깐만. 이걸로 인정해 주는 거야? 부자 이따위 믿으래? 아, 너 진짜 천단해. 야, 이렇게 되는 거 됐어? x-5, x 플러스 3, x-2 됐죠? 그러면 마3과 2와 5 아니야? 제일 작은 놈 3, 마3이잖아. 마에서 주면 3면. 10 답이네요. 간단하지? 되십니까? 됐죠? 저걸 안 풀어가지고 제가 너무 맞다니까. 아, 이걸 실패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누가 막 풀고 하는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까 시간을 내주고 얘를 아, 이걸 아무도 안푼 거야? 아, 서로 왜 이게 제대로 안 나눴어? 누가 포켓지하고 다 실망해가지고 지우? 아, 너 지우 없다고 지우 디스하는 거야? 어? 지가 그렇게 숙고한 건데, 뭐? 뭐라고? 누가? 훔치고, 아니, 저희 자기는 훔치고, 지하는 일은 저희가 훔치고. 야, 뭐야? 누가 없으면 그냥 한 명도 없어. 나랑 틀리는 거야? 아니, 저번에 봤어? 지우는 이거 끝나고 나서 막 얼굴이 막 빨개져갖고 막 한소리 막 이렇게 막 보더니 윤강민한테 네 같은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아 막 진실하고 있고 그래서 막 들이상하다가 갑자기 뭔가 와, 이러고 이제 눈치가 없으니까 지금 바로 또 아니 그거를 서로 그거를 교정정리 안 했어? 풀고 싶은 거 저희가 풀고 제가 풀고 싶은 거 지금도 풀고 있고 쭉쭉 나가줍니다. 제가 저희가 풀고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웃기네. 헤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야, 그지? 나는 진짜 그날 그걸 봤어. 무한 이기주의를 봤어. 서로의 차를 맞추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이기는 건 목소리 큰 애야. 그래도 김태현 졌어. 눈만 찢어지고. 하나 쭈그리려고. 아, 그날 원래 그날의 승자는 지금 민지호였거든. 얘도 지금 찍소리 못했거든. 없으니까 지금 또 지나가는 것 봐. 아, 개웃기네 진짜. 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야. 이거 중요해요.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래 나머지 정리는 이게 2차로 나눴으면, 그러니까 이렇게를 쓸거 아니야. 2021승 마이너스 1을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을 거고. 많이? 나머지가 ax 플러스 b 이렇게 될거 아니야. 원래는 이제 얘가 0,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는 x 값을 대입해서 구하는데 내가 문제는 모르는 게 a와 b 두 개인데 하나밖에 못 쓴다는 거죠. 그래? 되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머지 정리를 포기해요. 나머지 정리를 포기한다는 건 직접 나누는 건. 직접 나누는데 조립제법을 두번쓸 건. 1차 두 개니까. 뭐?
내가 못할 것 같아? 아니, 2021도 할 거야. 보여줄게. 보여줄게, 새끼야. 2021승이지. 맞아? 0, 0, 쭉쭉쭉 해서. 여기 X, 마이너스 1 되지. 0, 마일이야. 1차 상수야. 됐어? 됐냐? 이걸 1로 하라며. 이렇게 쭉갈거 아니야. 맞아? 됐지? 돼? 됐냐? 한번 더. 1, 1. 되냐? 이렇게 쭉 가겠죠. 봐봐. 이제 1부터 2021이야. 1, 2, 3 이렇게 가겠죠. 맞냐? 마지막에 2020 되고, 여기 2021 되지 않겠어, 그러면? 맞냐? 이게 2021 되고 0 됐다는 게, 잠깐만. 여기가 말하고, 여기까지가 말하고 있는 게, X2021승 빼기 1을 X-1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었던 거 맞지? 맞아? 근데 요 새끼를 다시 한번 나눴다 이거죠. 얘를 X-1로 또 나눴을 때 뭐가 있었을 거고, 나머지가 2021이었던 거 아니야? 맞죠? 되냐? 그럼 X-1의 제곱 곱하기 몫이 뭐가 있을 거고, 플러스 2021 X-1이었던 거 아니야? 이게 나머지였던 거죠. 이게 RX였던 거죠. 왜? 이렇게 보자는 거죠. RX를 5로 나눈 나머지 여기다 5 집어넣으면 답이라는 거죠. 그지? 4니까 8084인가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됐어? 자, 두 번째. 나물 정리를 포기하는데, 두 번째는 이거야.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A의 n승 빼기 B의 n승이, 라는 곱셈 공식이, 되니? 이게 이거거든. A-B, A의 n-1승 더하기, A의 n-2승 B, A의 n-3승 B제곱, 쭉쭉쭉 해서, B의 n-1승까지거든. A는 한자 수씩 줄고, B는 한자 수씩 늘고. 돼? 됐냐? 그럼 봐. 이거야. X2021승 빼기 1을 X-1, X의 2020승, X의 2019승, 플러스 쭉쭉쭉 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는 거죠. 돼? 이게 지금 X-1의 제곱 QX. 그죠? 그리고 봐봐. R1은 몇이어야 될 거야? 얘도 X-1 갖고 있고, 얘도 X-1 갖고 있잖아.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맞니? R1은 0이니까 A 더하기 B가 지금 0이에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A로 바꿀 거야. 됐니? 돼? 그래서 A, X-1 이렇게 바꿀 거라고. 돼? 그러면 X-1을 하나씩 까면 X의 2020승 더하기 X의 2019승 더하기 쭉쭉쭉 해서 X 더하기 1이 X-1QX 플러스 A가 되거든. 되십니까? 그럼 여기다 이제 몇 집어넣으면 돼? 또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1이 2020개, 한개 더. 2021이 A였던 거죠. 그러면 B가 지금 몇이었던? 마이너스 2021이었던 거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오케이? 됐니? 요 곱셈 공식도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너희 같은 찐찌버거들은 알 수가 없는 그 유명한 미분이라는 걸 쓰기도 해. 너 분명히 했어, 그래서. 좀 누나가 되지 않아? 얘 미분하면. 양변 미분할게. 양변. 양변, 얘만 미분할 거야? 이 전체를 미분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A 더하기 B가 0인 건 알았고, B는 마이너스 A인 거 알았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미분하면.
은. 아, 네. 이. 그 마이너스 1. 하기 큐 X. 옳지. 플러스. x-1의 제곱 곱하기 q 프라임 x. q를 미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 미분하고 얘 그대로 곱하고, 그다음 얘 미분하고, 아얘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하고 더하고. 그게 플러스 여기에만 a만 뜨니까 어차피 여기가 항상 1이 1 집어넣으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a는 바로 2021이 나온 거죠. 사실 미분이 제일 빠르죠. 아, 뭐든 저지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저게 이제 고2 내용이라서. 그치.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너못 풀었냐, 이거? 이거. 나는 이 문제를 푸는 세 가지 방법이 알고 있는데. 한번 갔구나. 운도 없어요. 자, 21번은 1차식 fx에 대해서, 1차식 fx에 대해서 얘가 얘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때 f 마삼을 물었어? 1차식 fx야? 맞냐? 그러니까 일단 써보면 x3승 마이너스 1 더하기 fx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의 제곱이 된다고? 맞죠? 1차식 fx야? 그러면 일단 x에다 1 대입하면 f1은 0이야. 맞냐? 그럼 fx는 모르긴 몰라도 뭐 px 마이너스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돼? 그럼 봐. 요 새끼가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아니야? 더하기 px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럼 이게 x 마이너스를 묶으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p 아니야? 그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의 제곱꼴이라면 완전 제곱이잖아. 맞잖아. 반의 제곱 얘가 몇이어야 돼? 4분의 1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냐? p가 그래서 몇이구나.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fx가 뭐였구나.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죠? 됐어요? 그럼 여기다 마삼 집어넣으면 마사니까 3이네요, 그죠? 되게 쉬운데? 네가 질문한 거 아니야? 인지어 불렀어? 둘다둘다 이번 받아 보니까 이건 축제. 아, 이번이라고 그랬어? 둘 다? 어? 개웃기네. 봤지? 무한미지. 어? 22번은 윤감이 이거 못 풀었냐?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봐야 되긴 하는데, 그지? 근데 왜 모르죠? 그러니까 저막 그것도 보는데 이걸 봤던 거죠. 나한테 결국 묻는 게 p는 1일 때랑 p는 2일 때를 보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나눠 보는 거죠. 첫 번째. g1을 볼 거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지. 맞아? 이렇게 생겼고요, 그죠? x가 몇일 때야? 2일 때, 그지?
맞냐? 그럼 P가 1이니까 마이부터 1이잖아. 이렇게 있겠네, 그지? 최댓값은 1을 넣었을 때 아니야? 마일 더하기 4 빼기 2니까 1. 그죠? 두 번째, G2는 FX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죠. 자, 이렇게 있고요. 맞니? 여기 X가 몇일 때? 1일 때 맞아? 되니? 마사부터 2까지죠. 마사부터 2까지고, 요렇게 해서, 그죠? 1을 넣었을 때 최대죠. 맞잖아. 그래서 마이 아니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래? 야, 너뭐 왔는데? 전화 왔나? 무시해야 돼? 됐습니까? 쉽지 않냐? 그지? 이거 왜못 풀었냐? 이것만 맞췄어도 오늘 안 오는데. 진짜, 어? 네 목적이네. 그럼 한 문제 지금, 한 문제 때문에 지금 온 거잖아. 동생들도. 자, 헤이. 4번부터? 아, 이거 아까 정리 안 했는데. 이건 아까 저걸로 들어가요. 여기서 5번이라고 할게. 1-i분의 1 플러스 i가 결국 분모 분자의 1 플러스 i씩 곱해서 실수를 하면 태랑아, 태랑아 새끼야, 얘가 2고, 돼? 얘가 뭐니까? 아까 봤던 2i였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i라고요. 그럼 얘도 지금 4주기였단 거지. 마찬가지 얘 친구도 1 플러스 i분의 1-i도 이건 마이너스 i였다고. 얘도 4주기일 거고. 그러니까 i랑 마이너스 i로 바꿔버리라는 거죠. 봐봐. 알파는 지금 몇인가, 그러니까. 그냥 i인 거야. 베타는 뭐인 거고? 마이너스 i인 거고. 됐어? 그러면 알파는 1승, 3승 쭉쭉쭉. 그러니까 알파들을 보면 i, 마이너스 i, i, 마이너스 i를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야. 몇 개를 써? 97승까지니까 몇? 잘 생각하고 얘기해. 몇 개? 아니, 홀수들이잖아. 98보다 작은 홀수야. 98까지의 짝수가 몇 개고? 49개. 97까지의 또 홀수도 그러면 49개 아니야? 맞아? 그럼 이렇게 두 개씩 묶으면 0으로 죽잖아. 홀수니까 뭐만 남아? i만 남아, 그지? 베타는 마일 1, 마일 1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맞니? 제곱하면, 그죠? 마이너스 1이고, 4승하면 1이니까, 그지? 맞아? 이것도 49개지. 그럼 두 개씩 묶어서 0이니까, 이땐 마일이지, 새끼야. 잘했어. A는 마일, B는 1 돼요? 두개 빼면, 마이너스 2. 됐네요, 그죠? 왜? 쉽잖아. 해랑 돼? 아, 야, 강민아, 사과할게. 아까 미리 태도가 옳았어. 민간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였어. 밑에 도가 맞네. 태환,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X축과 만나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3이라며. 이게 알파, 이게 베타였으면 두 근의 차가 3이라는 거 아니야? 두 근의 차 공식 뭐야?
공식 불러. 절대값. 게트로를 표는 표정인데? 김태환 공부 안 하네. 뭘 아니야? 야, 윤지유 불러. 절대값 A분해. 게트롤이네. 야, 강민아, 빨리. 어, 이걸 안 외워서.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절대값 A,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한게 몇이었던 거야? 3이었던 거 아니야? 그럼 양변 제곱하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었고, 빼기 8K 마이너스 20이지. 맞냐? 이게 9였단 거 아니야? 4K제곱 마이너스 12K 마19구 마이너스 28인가요?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은 0 아니야? 나한테 뭘 구해달래? 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맞죠? 자, 근데 얘 구해달래. 이거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나누는 거, 0으로 나눈 게 이제. K3승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3K 마이너스 9잖아. 이걸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로 나누면 K3승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7K 됐죠. 두 개를 빼면 2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9지. 2를 하면 2K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4지. 그럼 얘가 5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태환. K3승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3K 마이너스 9를 계산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로 나눴을 때 몫이 K 플러스 2고 나머지가 5였잖아. 근데 이 새끼가 0이라며. 그럼 이거 없으니까 5라는 거죠. 이러면서 끝나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뭐 0으로 나누기라는 거죠. 돼? 되십니까? 네. 18번은 야, 이건 지금 이 새끼가 이렇게 인수분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3차식이니까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야 할거 아니냐? 네? 1 하면 1,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되는 거 아니야? 됐지? 얘가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완전제곱이랑 어떤 걸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완전제곱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x-1의 제곱 곱하기 무슨 꼴이거나 오케이? 아니면 x-1 곱하기 무슨 거 제곱 꼴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도 그럼 얘는 1을 넣었을 때 0이었던 거잖아. 맞니? 얘도 x-1을 받고 있다는 얘기니까 1 집어넣으면 1 빼기 k-2가 0인 거 아니야? k는 마이너스 1이면 됐니? 됐어? 그럼 이때 x-1의 제곱 곱하기 k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x제곱 플러스 x-2니까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 x 플러스 2, 쏘리. 그죠? 돼요?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아니면 얘가 완전 제곱 꼴이면 b가 k제곱 플러스 8이 0이어야 되거든. 근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 k제곱에다가 8을 더했는데 어떡해? 0보다 커 놨잖아, K제곱이. 맞잖아. 그러니까 이쪽이었던 거죠. 되니? A가 1이었고, B가 마이너스 2였죠. K가 몇이었고, 마일이었고. 맞냐? 다 더하면 몇? 어? 잠깐만. 네?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랑 1로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어디가? 맞잖아. 저 마이너스 2K가
응?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K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지? 아, 이게 조리첩밥부터가 지금 잘못됐나? 사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 2K냐? K로? 1, K, 마이, 마이너스 K. 됐죠? 됐어? 그럼 X 마이너스 K,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X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라고죠. 맞니? A가 양수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K가 2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1이라고죠. K가 마일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야, 그죠? 돼요? 근데 A가 양수여야 된다며. 완전 제곱이 여기 양 이거 아니고 이쪽이었다는 얘기네요. A가 2고 B가 마일이고 K가 2네요, 그죠? 3. 오케이?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얘 뭐야? 이게 뭐야? 정민아? 고기차. 맞지? 이거잖아.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려면 이렇게 있거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거나 많이 또는 하나가 그게 0이어도 되죠. 0이고 음수여도 되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첫 번째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으면 돼요. 또는 곱이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근의 합. 이 a 마이너스 1은 음수여야 되겠죠.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나.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고 뭐여야 돼? 두 근의 합. 이 a 마이너스 1은 음수여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마 6이랑 4로 되니까 A는 마 4보다 크고 6보다 작아요, 그죠? 되니? 그럼 이때 A는 마4 또는 A는 6대잖아. 이게 음수려면 마 4만 되는 거죠. 6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마 4보다 커 놨고 6보다 작다는 거죠. 되니? 그래서 다 더하면 마 4, 마 3, 마 2, 마 1, 0, 1, 2, 3, 4, 5인 거야? 죽고 몇? 어? 뭐 잘못 갔냐?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아,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뭐야? 0저 썼잖아. 0인 거 봤잖아, 지금. 근데 그러면서 이걸 만족해야죠. 두 근의 합이 음수인 거. 그죠? A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6 탈락이고 마사부터 여기가 마 6이랑 4로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않냐? 마사부터 6까지가 되는 거 맞잖아.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음수인 거 맞고. 잠깐만. 이게 한 빛이지. 19번. 잠깐만. 어? A가 6보다 적고 A 플러스 4가 X제곱이라고?
아, 정수인근을 갖는데요. 지금 정수인근을 가져야 된대요. 얘는 문제가 될까? 그 말은 여기서 제곱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헤이. 정수인근 그 조건을 안 봤네. 봐. 이게 a-6이랑 a 플러스 2로 맞냐? 그럼 t-ai 4. 땡큐. 이거랑 됐냐? t 더하기 a 플러스 4. 이렇게 됐을 거야, 그죠? 마이너스, 그죠? 마마로 가야 되니까. 됐어? 그러면 x제곱이 a-6이거나 x제곱이 a 플러스 4인데 얘는 음수여야 돼. 허근을 가지니까. 맞아? 근데 얘는 0보다 커 나타야 돼. 그죠? 근데 정수인근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돼요? a는 마사보다 커 나고 6보다 작은데. 되니? a 플러스 4가 그러면 1이거나. 그러니까 a 플러스 4는 몇부터? 0부터 10까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 되고, 또뭐 되고? 1 되고, 4 되고, 9까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A는 마사거나, 마삼이거나, 0이거나, 5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몇?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는, 얘 아까랑 똑같아, 대환. 봐. 각각 a, b, 루트 15고 넓이가 3인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5지. 그리고 a, b가 6인 거 아니야? 맞지? 네? 그러면 a와 b가 나오지 않아? 얘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니까, 그죠? 맞냐? 맞습니까? 돼요? 그럼 a 플러스 b가 몇이 돼? 27인, 그러니까 a 제곱이 27이야? 되냐? 내접한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게 별이었으면 얘도 별이지. 맞아? 되냐? 근데 잠깐만. 못 구하나? a 플러스 b가 3루트 3이겠네? 그지? 양수해야 되니까. 맞아?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루트 3t 플러스 6은 0에 9근이 a와 b였다는 거잖아. 맞냐? a와 b는 뭐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 꿀마 루트 b점 마이너스 ic 27 빼기 24니까 3이야? 되니? 그럼 하나가 플러스하면 2분의 4루트 3이니까 2루트 3이고 마이너스 하면 2분의 2루트 3이니까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이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1대 2잖아. 그럼 여기가 이별이야, 그죠? 맞냐? 그러면 지금 3별이 지금 몇이었던 거야? 2루트 3이잖아. 별은 몇이 됐어? 3분의 2루트 3이니까 별제곱 물었잖아. 그죠? 9분의 4 곱하기 3? 3분의 4? 답이라는 거. 너 풀었냐? 지우가 풀었어? 지우 이렇게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야, 얘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차와 2차의 연립인데 이 새끼가 인수분해 되잖아. 윤광민. x-y, x-2y는 0 아니야? 그러면 x는 0 또, x는 y 또는 x는 2y. x에다 y 넣으면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은 몇? 8? 100?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y제곱 8이니까 y제곱은 마팔? y는 2루트 2i거나 y는 마이너스 2루트 2i죠.
그때 X도 마찬가지로. 됐어요? X에다 2y 넣으면 4y 제곱이니까 8y 제곱 빼기 2y 제곱 빼기 2y 제곱은 8 돼요? 4y 제곱은 8, y 제곱은 2 돼요? y는 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고 그때 x는 2루트 2고 그때 x는 마이너스 2루트 2. 그죠? 이렇게 보면 되죠. 간단하지? 돼?